여기는 신림역. 여기가 옵션은 없었죠, 아예. 여기에 지금 가스레인지를 전세입자가 두고 가서 저도 주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가스레인지? 세탁기랑 에어컨은 제가 그 중고로 파원 통과할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가 세탁기나 네, 에어컨은 그런...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협의해서 팔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한 발짝 가면서 할 거예요. 네, 3m 65. 안방에 꼭 이런 데는 장롱을 넣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크기만 한번 재볼게요. 3m 67. 그래서 여기가 건축물장 떼보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출도 가능해서 투룸인데 1억 5천입니다 화장실 한번 봐도 돼요? 네. 네.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연식은 좀 됐지만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있고, 잠깐만, 세탁실이 따로 있었나? 네, 통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1억 5천에 대출 가능하고, 관리비가 7만원이니까, 저기까지 베란다가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에 한 월세 5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도까지 포함해서 7만원이니까, 여기가 작은 방이고, 이사를 며칠로 맞춰야죠? 딱 맞춰야 되잖아요, 날짜를. 딱 맞춰야 되고, 저는 미리 나갈 생각인데, 저희는 5월 2일날 나갈 생각. 5월 2일날? 네. 5월. 그 후에 상관없어요. 5월 2일날? 근데 주인이 또 돈을 받아야 또 빼줄 수 있으니까. 저 그 미리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5월 2일날 이후에 그러면은, 네, 이사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5월 2일날. 작은 방도 침대가 들어가고, 작은 방도 치수를 재볼까요? 2m 60. 저도 이사 와서 바로 여기에요. 아. 그 바로 여, 네, 바로 네, 바로 근처로 이사해서 집에다 차 대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옵션은 가스레인지는 전에 쓰던 사람께 있고, 에어컨이랑 신발장, 신발장은 옵션이고. 에어컨은 뭐 사장님한테 하면 저게 1년 반대거든요. 에어컨 새 걸로 거의 새 거. 그냥 15만원. 세탁기는 10kg짜리 통인데, 3만원. 3만원? 네. 세탁기 3만원짜리 한번. 꼭 안 사도, 본인께 있으면 안 사도 되는데. 네. 있으시면. 세탁기는 요거, 1등급 요거는 3만원에 그냥 넘기시고 가신다고 합니다. 오케이.